숙제 첨삭을 해보겠습니다. It is humid today 라고 했어요. 잘했습니다. humid라는 말 많이 쓰여요. 외국에 잠깐만 나가봐도 humid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근데 한국에서만 공부하면 humid라는 말을 잘쓸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단어당 사용 빈도가 시험에 잘 나온다와 사용에 정말 필요하다, 이게 좀 갈리거든요. 근데 humid는 정말 사용에 필요한 그런 단어죠. 좋은 단어예요. 형용사이고요. I gained the strength. 근데 I gained strength와 I gained the strength가 똑같은데, 근데 여기에 왠지 투부정사가 들어가서 뭐뭐를 할 힘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좀더 확장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This is uncomfortable for me. 그래서 이런 거에서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많이 헷갈릴 거예요. For me가 맞냐 아니면 to me가 맞냐, 이게 헷갈릴 건데, 이거에 답은 없어요. 확실한 답은 없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다가 똑같은 문장을 쳐보는데 어떻게 치냐, This is uncomfortable to me or uncomfortable for me 라고 치면은, 이거를 사용 예를 비교해서 얼마나 어떤 게 많이 쓰였는지를 제시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자신이 아는 지식의 선에서 이거를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검색을 생활화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그래야 돼요. 이건 두개다 됩니다. for me도 되고 to me도 돼요. 근데 하나만 되는 애들이 분명 존재해요. for me만 되거나 to me만 되거나. 그 다음에 I press the bell이라고 했는데, press라는 동사를 썼죠. 이 press라는 동사가 누르다라는 동사인데, 이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bell에는 ring이라는 동사가 따로 오는 게 맞느냐, 이거는 저희가 생각을 함께 해볼 문제라고 말을 할수 있겠어요. My worst habit is 뭐뭐뭐이다 또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것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투부정사가 있겠죠. 용법은 명사용법. 두 번째로는 동명사가 있겠죠. 떠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면은 투부정사로 풀면은 to shake, leg가 되겠고, 동명사로 풀면은 shaking leg가 되겠죠.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는데, My worst habit is to shake leg가 맞냐? My worst habit is shaking leg가 맞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문장을 제가 만약에 썼다면은, 이걸 동사로, 이걸 주어로 잡을 것 같아요. shaking leg를. 이걸 주어로 잡아서 shaking leg. 쉐이킹 leg is my worst habit.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찾아보면은 어떻게 쓸 것이냐를 찾아봐야 될 문제인데, 인터넷으로 가서 보실게요. 여기에 보면은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구글에 가서 habit, shake, leg라고만 쳐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습관일 경우에는 habit of 동사 ing 이런 식으로 해서 동명사를 써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자기 문장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I want to quit the habit of shaking leg. 이런 문장도 파생 가능하겠죠,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배운다면은.
그렇게 해서 my worst habit is라고 해도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해봐야 돼요. 왜 영어는 한국어와 반대라서 반대로 풀면 잘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shaking leg is my worst habit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눌렀다를 프레스로 갈 거냐, 링으로 갈 거냐, 이것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 단서를 가지고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press bell, ring bell 이런 식으로만 찾아봐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ress bell, 아, ring bell 먼저 볼게요. 근데 저도 지금 생각이 나는 게 ring bell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 그래 이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검색을 해볼게요. 부절을 누르는 것도 나오네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다 쓰일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프레스 벨을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프레스 벨은 약간 좀더 벽에 있는 벨을 누르는 거에 많이 쓰이고 있죠. 보면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진짜 이렇게 쓰나? 라는 게 알고 싶으면은 youglish.com 사이트에 가서 press bell과 ring bell을 각각 검색해 보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가서 여기에다가 press bell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51건. 근데 여기에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 나왔고 press Channel, the and if bell you do, 아이콘. press the bell icon. 글쎄요, 별로. 별로. Channel. This channel. Which channel is And press the this? bell. Which It's the channel is try it? channel. It's the try channel. Where's the bell? bell 아이콘이라고는 나오는데 딱히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ring을 볼게요. 그러면은 1,400건 정도가 검색이 되는데 원하는 문장들이 나오진 않는데 이거 한번 How 볼게요. you ring bell? You build customer impulse and get them so excited. Subscribe button and ring the bell to get notified of new videos. Ring the bell 해서 이 종을 눌려라. 이, 어, 그 알림 버튼을 클릭해서 내 영상을 더 받아봐라. 뭐 이런 말을 할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두 개를 찾아보면 되는데 프레스와 링이 다 된다고는 보여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press the bell이라고 할까요? 글쎄. 저는 ring 쓸래요, 그냥. ring을 쓰는 게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둘다 틀리진 않아요. 근데 저는 ring을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스스로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영어로 찾아보는 게 힘들겠죠. 근데 영어로 찾아보는 게 힘든 게 이유,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그걸 안 해봐서 그래요. 계속 찾아보면은 점점 쉬워져요. 그리고 더 빨라지고 그거 자체가 영어 상승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검색 계속 하셔야 돼요. 잘했습니다. 쓰는 문장들 다 마음에 들고 잘하고 있네요, 굉장히.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